만약에 수술을 할때 뼈를 이렇게 자른다면 신경 손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유 구강안면외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SSRO는 신경 손상 위험이 있으니까 IVR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악수술 90% 이상을 SSRO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SSRO가 IVR에 비해서 신경 손상의 위험이 크다면 SSRO를 더 많이 하는 게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신경 손상 없이 SSRO로 90% 이상의 양악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경 손상 부분에 초점을 둬서 두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두 가지 수술의 차이점은 아래 턱을 자르는 자리가 달라요. 관절, 사각턱, 턱끝 이렇게 니은자로 연결된 이게 이제 아래 턱인데 아래 턱 수술은 이걸 이제 치아가 있는 부분이랑 관절이 있는 부분으로 둘로 나누는 수술이에요. 근데 SSRO는 여기 어금니가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둘로 나누고요. IVR로는 이 관절에 가까운 이 부분을 잘라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턱 수술을 할때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신경 손상인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하치조 신경 때문에 그래요.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 하얀 선 보이죠? 이 하얀 선이 이 부분이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SSRO의 경우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술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뼈를 자르면서 신경을 같이 자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술을 할때 뼈를 이렇게 자른다면 신경 손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방향과 평행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뼈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뼈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방향과 평행하게 자른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신경이 바깥쪽 부분 뼈에 붙어서 지나간다면 SSRO의 방법으로 뼈를 이렇게 탁 쪼갰을 때 신경이 손상되거나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뼈가 좀 얇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CT를 찍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첫 상담을 할때 CT 촬영을 꼭 합니다. 저희 병원의 비율로 보면 신경 때문에 SSRO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10% 이하입니다. 나머지 90%의 경우는 SSRO를 하더라도 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사실 SSRO보다 IVRO가 수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수술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간혹 이 IVRO만 고집하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IVRO는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수술하는 뼈를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뼈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가 경과 관찰을 정말 잘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또 2주 동안 입도 묶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회복하는 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SRO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SSRO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IVRO에 대한 경험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IVRO를 많이 하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제가 세브란스 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에 있을 때 IVRO의 수술과 경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IVRO라는 수술 자체가 턱관절 질환하고도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턱관절 환자들에 대한 임상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 나와서는 제가 다른 병원 출신 원장님들하고 교류하면서 SSRO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압도적인 비율로 SSRO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외과 의사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추천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수술을 하더라도 익숙하게 잘할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